광주의 한 재개발조합이 임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이 조합에 각종 총회에 제출됐던 주민 결의서 상당수가 조작된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 제출된 주민 결의서입니다. 지난 2015년 7월과 2016년 10월에 각각 찬성 의견으로 제출된 이 동의서 두 장에 적힌 조합원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결의서의 이름과 서명은 한눈에 봐도 확연히 필체가 다릅니다. 또 다른 조합원 이름으로 된 결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체는 물론 두 결의서에 있는 서명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필적이 다른 결의서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해도 60여 장. 누군가 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의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한 조합원은 자신은 이런 결의서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본 적이 없고요. 이때 내가 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글씨체도 아니고 내가 전에 남겨야겠어요. 이 길 자체를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위조된 결의서로 각종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런 결의서 위조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바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것 같고 괜히 잡으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임원진들의 비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